10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여기에서 국제영화제 컨퍼런스와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이렉트학교 영화 콘텐츠 전문대학원 BKC 플러스 사업하는 영화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흥미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날 건지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많은 시나리오 작가들이 자기 시나리오 작업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영화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송기란 선생님이 다른 시나리오들 작가들과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시나리오 작업이 끝나고 나서 촬영이 시작되면 촬영 현장에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시나리오를 다 붙여 쓰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현장에 따라 붙고 현장에서 감독이 찍고 있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고 감독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감독의 의논 상대가 되어주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작업이 형상화되어가는 것을 그 곁에서 영화는 영과 영혼의 치열한 싸움이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스토리가 한국 영화의 스토리가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새로운 분에게 상당히 시작하는 분에게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앞에서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데 외부적인 안건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결함도 작용을 합니다. 즉 주인공은 스스로의 잘못이나 실수를 깨닫고 성장을 하게 되죠. 주인공이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 주인공도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인공 캐릭터에게 관객이 호감을 갖고 그가 성공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서 행복하게 극장을 떠나는 게 미국 관객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 구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다면 더 좋겠죠. 그 미국인들한테 한국 영화가 어필될 수 있는 가능성은 TV 드라마를 통해서 열렸다고 저는 봅니다. 대개 보면 그 한류 얘기 나올 때에 스토리 한류 얘기할 때에 먼저 시작하는 것은 전부 다 장금이부터 시작해 대장마부터 시작해서 TV 드라마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면서 TV 드라마의 여러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화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스토리를 좀 맞춰 나가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이 들고요. Is that it's more than possible to penetrate the American market given the rise in the focus on Asia. But in terms of Korea penetrating the American market, it's not easy, especially given Korea's track record for the most recent years, I should say. 여전히 헐리우드에게 있어서 중국은 지금 현재 반드시 가야만 되는 합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주 당연하죠. 돈. 돈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한 장 한 장 더 넘게 시간 났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헐리우드시 중국과 합작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 다 쓰는 거죠. 한국 영화인 한국 영화인이 중국에서 중국 영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 한국 영화인과 한국 영화 제작사 시스템이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 전략 아닐까 생각합니다. 봐야 되는 건가 선생님을 봐야 되는 건가요? 저 약간 좀 고민되긴 한데 계속 미국만 생각을 했었는데 멘토트 있었던 중국섹션 얘기를 좀 보니까 진짜 나도 중국에서 공부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으니까 학생들도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단점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분을 받은 게 상당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저 스스로도 도움이 됐고, 스튜디오적으로도 중국을 많이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만, 몇 건 이제 왔다 갔다 경험으로 보면, 마지막에 그 오기양 감독이 말씀하신 건 정말이거든요. 뭐야, 봐도, 상당히 자꾸 느끼고 있었던 얘기예요.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심도 깊게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음번 포럼이나 이런 것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조금 더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장애가 있었고요. 중국에 가야 됩니다. 정말 와. 네. 다양한 분들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하나, 둘, 셋! 유지씨 화이팅!